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올 3월 구마모토 일정에서 촬영했던 영상입니다. 재미있지도 않으면서 좀긴 영상이 될것 같아서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이 플라이트인데 지금 숙박을 예약하려니 방이 별로 없네요. 뭐 방이 없다고 죽는 건 아니니까. 내일 비행은 이제 오후 3시 5분에 하네다 공항에서 이제 구마모토로 가는데, 제가 하네다 공항이랑 좀 상성이 안 맞아가지고.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임마. 이번 영상은 시간 순대로 그리고 컷 편집 위주로 밋밋하게 진행됩니다. 제 영상이 길면 좋다고 하셨던 분들께서는 그 말의 무게를 직접 느껴보시죠. 지금 시간이 오후 12시가 좀 넘었는데 이제 후쿠오카를 왜 가? 쿠마모토를 가기 위해서 2시간밖에 못 자서 그런가? 제정신이 아니네요. 지금 시간이 오후 12시가 조금 넘었고요. 네. 하네다 공항으로 갑니다. 날씨가 되게 흐리더니 지금 맑아졌네요. 그나저나 1층 흡연구역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나 했는데 이제 보니까 2층 같은 경우에는 흡연구역이 양 사이드에만 있어서 많이 걸어야 하네요. 당연하지.
도착에 도착했네요. 저기 계시네요.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실 줄은 몰랐는데. 저는 일진 자리에 앉아야 돼서. 맞아. 난 한국 국가대표 통역사로 왔지. 아, 진하다, 진해. 한국 사람이라면 어쩐지 에온이라고 읽고 싶어지는 이온이 보이네요. 일본인 친구에게 두어 번 정도 질문을 받아본 것 중 하나가 한국에 가면 왜 크리스마스가 끝나도 트리가 보이냐라는 말이었는데 이 녀석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네요. 지금 이제 도착한 시간이 6시가 좀 넘었는데 내일 공연을 위해서 스태프분들은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행사장에 가서 인사만 드리고 호텔로 가야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쿠라마치 버스 터미널인데 그 터미널의 바로 앞에 있는 이런 공연장에서 이제 내일부터 공연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일부터. 그리고 이제 매년 한국 퍼포머들도 행사에 매번 부른다고 하니까 어쩌면 거진 매년 이맘때쯤에는 야, 너 쯔 발음 잘해라. 쯔가 아니라 쯔다. 쯔. 쿠마모토를 또 오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전화를 걸면 전화를 받으시겠죠? 그럼 그분이 담당자인 걸로.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 네, 좀 맡고 주세요. 하이, 모시 모시. 아, 하이. 네. 호텔에 入る 前に 通り道だったんで. 물론 잘 만나 뵈었습니다. 되게 멋진 동네네요. 그리고 여기 아케이드 상점과 뭐라고 적혀 있는 거지? 선로드. 여기가 1.5km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야, 이게 또 도쿄랑 확실히 느낌이 너무너무 다르네요. 와, 근데 이게 진짜 또 분위기가 같은 일본이라고 해도 맨날 도쿄에만 있다가 이렇게 다른 곳에 오니까 진짜 많이 느낌이 다르네요. 와. 살짝 걸어보실까요? 나 혼자 걷겠지만. 저 쿠마모토도 그런 것 같고 이쪽 큐슈 쪽은 신호등 소리가 이제 새 소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도쿄는 새 소리가 아마 없지 않나?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두근거리셨을 테지만 아쉽게도 영상은 끝납니다.
근데 이게 길이 좌우로 너무 넓어서 예, 카메라에 비추기는 좀 힘드네요. 사카에 노오리 이쪽으로 가면 호텔이 나온다고 했는데 아... 야, 상점가 구경시켜주는 게 아니라 호텔 가는 거니? 여기가 이제 제가 3박 4일간 머물 호텔입니다. 토요코인. 바로 앞에는 로손이 있네요. 네, 아무튼 네, 오늘은 흡연실밖에 남는 방이 없어서 흡연실로 예약이 되었는데 네, 오랜만에 호텔 안에서 또 방 안에서 담배를 태우게 생겼네요. 오, 요 같다잖아, 이스카. 잘 됐지. 체크인이 끝났습니다. 117호. 오, 제일 구석방이네. 아무튼 대충 이런 느낌이네요. 넌 뭐 복도를 보여주면서 이런 느낌이라고 하냐? 아, 그러네. 자, 그러면 여기서 방을 한번 볼까요? 저는 그냥 비즈니스 호텔이기 때문에 아예 아무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침대도 널찍하고 깔끔해요. 그리고 이제 TV도 옛날엔 진짜 조그만 거 18인치 막 20인치 이런 느낌의 TV가 많았는데 TV도 좀 커졌네요. 참고로 냉장고는 아주 깔끔합니다. 냉장고에 구멍이 났나? 뭐? 밥 싸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일단은 밥을 먹으러 가야겠네요. 줄 서서 기다리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네. 아, 이렇게 바로 앞에 있었는데 한 바퀴를 뺑 돌았네 또. 진짜 맛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와. 야, 가는 거야, 마는 거야. 가자! 아, 오늘 돈가스 엄청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마 빈말이 아니라 제가 일본에 와서 그동안 먹었던 돈가스 중에서 거의 제일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돌아와가지고 씻고 좀 일찍 자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오후 10시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이제 뭐 일본이든 한국이든 어디든지 간에 이제 보통 저거 이렇게 세팅이 돼 있잖아요. 보통 일본에서 비즈니스 호텔 또는 그냥 호텔. 우와, 파리가 있어? 파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파리. 야, 집중해라. 카메라 돌고 있다. 자, 아무튼 요 이제 그냥 흔히 발수건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여러분께서는 이 발수건이 이렇게 만약에 내가 오늘 호텔에 들어왔는데 있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 까실까요? 아니면 여기다가 까실 건가요? 저는 처음에 그냥 여기에다가 까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옛날 친구가 하는 말이 얘는 여기에 까는 게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일본에서는 그렇게들 하나 봐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씻으면
물이 젖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발수건을 왜 여기 놓지 생각을 했는데 가뜩이나 보면은 여기 하수구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제 말 졸라 많네. 그분 말로는 씻을 때에는 요 커튼을 샤워 커튼을 하고 저 안에서만 씻고 이제 나올 때 물기를 잘 닦고 여기에 발도 딱 닦고 여기가 그렇게 젖지 않도록 보통 그렇게 하는 게 뭐 이제 좀 평범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럼 저 하수구 쓸 데 없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상대가 그렇다는데 그냥 알겠어 라고 하면서 선뜻 납득이 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요 실내 카페트 위에 깔아서 대충 씻고 나와서 여기에 발 닦는 이게 좀 한국 스타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라면 여기 1번 여기 2번 어떤 게 이제 자기 스타일인지 한번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1번, 2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 1번, 여기 2번. 오케이? 오케이! 네, 이번 영상은 저녁에 잠시 자전거를 타다가 찔끔찔끔 찍어본 영상입니다. 제가 3월 7일부터 3박 4일간 국가대표로 아니 어떤 채널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꿀잼이네. 네, 방에 돌아와가지고 아까 이제 욕조에 물 받으면서 들어가서 좀 씻고 나왔더니 벌써 밤 11시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 상태 제가 지금 일부러 막 오버해서 목소리를 까는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 상태를 들어보시면 심상치 않음을 느낄 수 있죠. 같은 경우에는 너무 피곤하면은 일단 목소리가 더 낮아져요. 아무튼 네, 너무 피곤해서 이제 좀 쉬어야겠네요. 야, 영원히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오늘부터 행사가 시작이네요. 날씨는 다행히도 맑습니다. 더울라나 공항으로 이제 공연 잡은 모시러 갑니다. 딕션 버그났나? 뭐라는 거야? There once was a ship that's put to sea and the name of that ship was a Billy O.T. The winds blew harder, bowed it down, blow me bully boys blow. Soon may the weath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One day when the tanning is done, take a leap and go. She had not been 2 weeks from shore when down on her a right whale bore. The captain called all hands and swore and take that whale in tow. 저 이제 준비해서 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잠을 많이 못 잔 거 빼고는 그래도 이렇게 인수님과 하킴님을 만났습니다. 아, 이상해 보입니다. 벌써부터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 마트에서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도 좋아하신다. 네, 저는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애들 엄청 좋아해요. 아. 어린이 공연도 하고 해가지고 애들 엄청 좋아해요. 하고 있긴 저는 오히려 큰 애들이 징그러워요. 아하, 그래서 나를 징그러운 눈으로 보신 거구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체육관 관객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1학년부터 6학년 전부 그리고 다 자요? 근데 그래도 인원수가 많지는 않아서 130명 정도. 한국은 비싸네. 그러게. 일본 아이들 앞에서의 첫 공연 전 긴장한 듯 신나 보이는 인수 씨. 인수씨, 大丈夫ですか? 앞선 두 분의 공연자 무대가 끝나고 인수씨의 차례가 왔습니다. お隣韓国からいらっしゃった インスさんという方の パフォーマンスを見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韓国行ったことある? あるんだ 한국에 다녀와 본 아이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何かしてますか?
最高でございます。じゃあ今からインさんをアニハセヨでお呼びしたいと思います。じゃあ準備の方はよろしいでしょうか。うん、大丈夫そうですね。それでは行きましょう。インさん、せーの、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이걸 끝까지 보시네.